한 번만 더요. 오케이. 2021년 8월 23일 태풍이 이렇게 물러가면서 잔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직전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튜닝 제로, 즉 아무런 튜닝 없이 아트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만 장착을 하고 기아 하이리무진과 함께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면쪽 비춰보고 있습니다. 전면쪽에 루프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좀 더 날렵한 디자인이다 라고 많은 평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전측면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라인 자체가 뭉뚱하지 않고 좀 날렵한 것이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의 특징, 그리고 측면 쪽으로도 한번 가서 전체적인 이미지 비춰보고 사진 한 장 첨부해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담아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분명히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겠지만 하이리무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어떤 것이 날렵한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측면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즉 기아 순정에 있는 보조제동 등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에 있는 보조제동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디자인 자체도 다르고요. 보조제동 등의 크기, 그리고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보조제동 등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라인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데 아마도 하이리무진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 그냥 똑같은 하이리무진인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하이리무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꼼꼼히 기아 순정 그리고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이 다르다라는 것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성능, 기능도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재질은 GFRP, 그리고 기아 순정은 스틸, 철판 재질입니다. 자, FRP와 철판 재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대량 생산은 철판 재질이 유리하지만 단열면, 그리고 견고성, 강도면에서는 분명히 FRP가 우수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이루프 안쪽에 러시아 아주 유명하고 비싼 제품이죠. 이솔라 제품을 도포를 했기 때문에 단열, 방음, 그리고 냄새 차단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솔랍 방음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자, 외부 쪽 전체적으로 비춰봤습니다. 본 차량은 그대로, 순정 그대로, 썬팅도 없이, 사이드 스텝도 없이. 자, 이렇게 외장 쪽 디자인 쪽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글로밴 하이리무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 순정의 한 표라기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외장 하이루프 디자인에 이어 실내 쪽도 한번 비교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2022년형이고요.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선택이 가능하다.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 계약 역시 새들 브라운이 가장 많습니다. 자, 고객의 취향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특장차가 아닌가 싶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2022년형에 많은 유튜브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상부 오버헤드 콘솔 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프터 블로어 기능, 그리고 우적 감지 기능, 후측방 충돌 방지, 그리고 스마트 보조 주차는 30만원 옵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트 쪽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바닥 쪽도 역시 순정 바닥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폼 없이 출고해도 아트원에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자, 원하시는 가까운 튜닝 업체에 가서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열에 이어서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현재 새들 브라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으로 조작을 하고 바닥 쪽은 순정 층이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트바다 유행을 합니다만은 역시 고객의 경제 사정 및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튜닝 업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 지사 쪽을 활용해도 아트원 본전과 동일한 튜닝 모두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기아 순정과 다른 거는 없고요. 역시 측면 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식 커튼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지만 이 역시 순정 커튼을 사용한다면 선택은 자유. 자, 가장 중요한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가능하고요. 기능 설명 들어갑니다. 자, 기능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가 있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21.5인치 스마트폰 미러링을 해야 됩니다. 자, 더불어 센터 쪽의 디자인 보겠는데요. 자, 차분히 살펴본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도어 개핏이 들어온 웰컴 등이 있고요. 자,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ED만 바뀐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요.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야간에는 빛이 밝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눈 부셔서 잠시는 좋겠지만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조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디자인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이렇게 4개의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져야만이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과 비교 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금형 제품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4세대 때에는 세밀하게 금형을 설계를 했고요. 역시 에어덕트 구조 3세대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에어덕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거에 한 번쯤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튜닝 제로 아무것도 튜닝하지 않고 그대로 출고하는 영상부터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같은 일반 특장 업체에서도 하이루프를 생산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